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 네, 오늘 12월 2일 토요일. 네, 오늘 지금 8시 38분인데 네, 오늘 아침에 네, 모비스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비스 네, 주내비가 안내해드리기 전에 네, 구독과 네, 좋아요 네,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비스 아 요즘에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주주님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주내비가 예, 대응 방안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거 보면서 네 그 자료도 무조건 받아 가시고요. 우리 이렇게 상단에 고점에 물려져 계시는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모비스 네 지금 당장 네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 네, 주내비가 알아본 바, 네, 확인한 바로는, 네, 저 주내비도 여기저기 소식통, 그 다음에 뭐 일명, 뭐 이렇게 세력들, 뭐 정보, 뭐 이렇게 그런 뭐 관련된 분들에게 얻어, 뭐 주소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주말에, 네, 아침, 토요일 아침, 자다 일어나서, 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모비스 어저께 토요일 네 5,220원 네 한 2% 상승한 금액에 장 마감을 하였는데 네 우리 간단하게 모비스 네 우리 재료 네 주내비가 항상 안내해 드렸지만 우리 간단하게 이 모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어떤 거냐 네 우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모비스 네, 홈페이지에 보면 네, 모비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네, 핵융합 사업. 네. 요 무한 에너지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네, 모비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보시게 되면은 네, 이 1850년부터 네, 이렇게 쭉 2050년도까지 네, 진행되는, 네, 진행할 거라는, 네,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네, 유럽과 프랑스, 인도, 중국, 우리나라, 네, 일본, 미국, 요렇게 되어 있고, 핵융합 에너지, 네, 무한 에너지를, 네, 얻기 위해,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것도 초인류 기업과 초인류 강대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에 여기서 무한에너지 공급을 위한 네 요런 관련 사업의 그 중심에 모비스가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국제핵융합 실험로라고 해서 요 부분도 저 주내비가 재료를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게 되시면 국제핵융합 실험로 네 ITER 네 요거 가끔 뉴스에서 나오죠. 네 참여국 한국, EU,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네, 강대국, 네, 강대국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사업기간 언제? 네, 2007년부터 2042년, 네, 사업목표 핵융합 반응을 통한, 네, 500W급, 네, 열출혈 발생, 네, 핵융합 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최종 공합적, 네, 하지만 이 모든 사업 목표, 네, 사업 예산이 얼마다? 20조 원이다. 이 모든 나라에서 20조 원이라는 진짜 어마무시한 큰 돈을 들여서 왜 이걸 하겠어요? 맞아요. 석유 대신에,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때문에 무한에너지, 네, 무공해 무한에너지를, 네, 얻기 위해서 네 핵융합 무한에너지 이걸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맞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 미세먼지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친환경 맞습니다. 친환경이라던가 이런 거 지금 석유 이런 거를 덜 사용하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네 요거 나와져 있죠. 핵융합 요 관련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고요. 네. 50년대 이후 상용화, 신에너지 상용화 요거 관련된 거고 모비스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축 완료, 네, 진행 중인 핵융합 사업, 네, 공정 관리, 네, 한국전력기술과, 네, 그 다음에 여기 IT 초전도체, 네, 맞죠? 장비 제작 및 기계 제작, 네, 현대중공업, 뭐, 조립 장비류, 제어 시스템 모비스, 네, IT ER 제어 시스템 내 모비스 참여 시스템, 네, 모비스 들어가져 있죠. 중앙 제어 시스템, 로컬 제어 시스템, 네, 이렇게 모비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네, 맞습니다. 50% 이상 요 사업 계획에 참여, 모든 프로젝트에 모비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재료를 보고 가셔야지 모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아셔야지 주가가 세력들의 이제 흔들림에, 네, 맞습니다. 흔들림에 이 주가 회사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국내 가속기 구축 프로젝트, 네, 중위용 가속기, 네, 대전, 네, 맞아요. 대전 중위용 가속기와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모비스 제어 시스템이 장비가 제공된다. 이거 사업 예산 얼마? 4,260억 원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네, 맞아요. 중위용 가속기, 네, 기초과학연구 대전 2021년, 네, 이거 사업 예산 1조 5천억, 네, 맞아요. 우리 그다음에 제일 큰 이슈 이것도 있어요. 오창 방사광 가속기 이거 언제? 2028년 예상 규모 1조 454억 원. 미쳤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꾸준하게 이렇게 모비스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예 사업 예산 나라에서도 밀어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포항 4대대 방사광 가속기, 네, 맞아요. 2015년도 2020년 2020년 대전 중위용 가속기, 네, 맞아요. 보시면 또 스페인 언제? 작년이었어요. 2022년도. 네, 그 다음 내년에 이거 뭐다? 영국, 네, 맞아요. 중성자 및 미온입자 가속기, 네, 들어가요. 모비스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슈가 나오겠죠. 네, 모비스 정말 대단한 회사고, 이전 세계 국내에서 손꼽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렇게 사업 계획이라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네, 맞아요. 모든 전 세계, 네, 이렇게 거래하는 대기업에 모비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모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네, 그 다음에 뭐 보도자료라던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는 다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해서 보시게 되시면, 네, 4월달에 난 기사인데, 네, 빌 게이츠 등 억만장자 핵융합 발전에 투자하는 이유. 왜? 일단 이 사람들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핵융합 발전에 관련된 거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자산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 알잖아요. 2021년 이후 민간 투자액 얼마? 6조 6,500억 원.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서, 네, 석유 대신에, 맞아요. 석유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 네, 무한 에너지 뭐냐? 핵융합, 네, 요 핵융합 무한 에너지 이거예요. 이걸 개발해서 적은 비용에 큰 에너지, 투자 대비 극대한 이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저 주내비가 이런 각종 자료라던가, 네, 맞아요. 이런 거를 좀 쉽게, 네, 이해하시라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모비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그 다음 미공시된 자료라던가 이런 거, 미 발표된 거 이것도 다 준비해 놨어요. 요거 꼭 받아 가시고요. 모비스 12월 2일, 네, 오늘 아침에, 네, 어저께 밤 늦게까지 저 주내비가 만들어 놨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돼서 모비스에서 공시 발표가 나올 거예요. 네, 요것도 자료 꼭 받아 가셔야 됩니다.
요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네, 우에 상단에 보시면, 네, 맞습니다. 네, 우에 상단에 보시면 저 준애비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네, 준애비, 네, 우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네, 네, 010-4903-4619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대응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고 만약에 고점에 물려져 계시는 분 어느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춰야 되는지 예, 이런 것도 자세히 나와져 있고 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누가요? 네, 준혜비가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공시 발표라던가 이제 수급 관련해서도 요거 자료 안에 있으니까 요거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네, 요 자료를 보면서 저 준혜비와 함께 네,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끔 네, 어느 부분에서 이 사는 거는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는 타이밍 이 파는 매도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매도 타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매도 타점도 저 준혜비가 안내 네, 잡아 드릴 거니까 그것도 꼭 안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 준혜비가 단타 종목도 이제 매일매일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방 링크 요것도 보내드릴 겁니다. 네, 요렇게 저 준혜비가 운영하는 텔레방이 있어요. 여기서 각종 자료라던가 네, 모비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 모비스 네, 매집주 관련해서 하고 네, 자료도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두산 로보틱스 요즘에 좀 핫하죠. 네, 요런 거 관련된 것도 요렇게 실시간 종목 관련해서도 빠르게 공지드리고 있으니까 요 텔레방도 무조건 입장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네, 자료 정보 받아보시고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네, 010-4903-4619번 우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과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이런 각종 자료와 네, 대응할 수 있는 자료와 공시 정보 요것도 보내드릴 거며 단타 종목 네, 텔레방 링크 네, 이렇게 비용 없이 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네, 비용 없이 무료로 다 저 준혜비가 준비해놨다 다 보내드릴 거니까 꼭 입장하셔서 네, 정보 받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텔레방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준혜비가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드려요. 언제 잡아야 된다? 이분 11월 27일 날 준혜비에게 1번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라고 제가 했었고 지금은 1번이 아닌 네 맞아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저 준혜비가 네 텔레방 입장 링크와 함께 네 네 텔레방 링크와 함께 그 매일매일 요런 매수하는 타이밍 네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종목도 드릴 거니까 꼭 무료로 받아가세요. 무료로. 네, 저 준혜비가 모비스 주주님들께 이렇게 좀 드리고 있어요. 빠르게 정보를 드려야지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단타 종목은 저 준혜비가 어떻게 드리느냐 네, 물론 제가 다 100%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평균 이렇게 네, 종목 안내를 해드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네, 이렇게 안내를 드려요. 추천을 드리고 있고 언제 사라?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아라? 네 맞아요. 이렇게 드리고 있고 수익 뭐 단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금하게 사서 비중 얼마에 팔고 또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용 없이 다 모든 분들 저 준혜비에게 아 저 단타 종목 주세요 아 저 이렇게 자료 원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요런 각종 네 자료와 네 요런 단타 종목 드릴 거니까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네 요것만 있냐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 준혜비와 같이 네 제 방송 보시면서 자료 요청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단타 종목 보내드리며 야 너 준혜비 너 수익 난 거만 이렇게 올려 놓은 거지 아닙니다. 요렇게 선전한 것도 있고 청산한 것도 있습니다. 평균 80-90% 네 최대한 이렇게 승률을 이렇게 내고 있고 최대한 우리 주주님들 손실 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손절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무조건 받아가시고 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좀 받아가세요. 자료라던가 이런 거 받아가시고 정보도 받아가세요. 네. 우리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차트로 넘어왔어요. 요렇게 지금 고점에 물려져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주네비가 이 저점 부근에서 사서 이 고점에서 팔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면 우리 보시면은 요렇게 이 부분에서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세력 형님들이 털고 나갔죠. 그러면서 요 주주님들께서 좀 물리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지금 요 부분에서 급등해서 올렸죠. 네. 지금 이 부분 고점에 물려져 계시는 분들, 이분들, 네. 지금 다시 고점에서 팔수 있게끔 네,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바닥 구간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 구간을 맞이한 상태예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하락할 수 있는 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모비스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제 소폭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네. 아직 이슈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좀 살짝 다음 주에 살짝 하락할 거예요. 네. 요걸 하락했었을 때 대응 방안 저 주네비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네. 010-4903-4619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네. 문자 보내 주시면 대응 방안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서 마치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